반갑습니다. 오늘 햄스터의 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방송에서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 방송 아니니까 저는 오늘 햄토리를 오케이 사냥하러 왔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시만요. 아 현타가 잠깐 와가지고 아 죄송해요. 햄스터를 사냥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를 사냥하는 방법 엄마 모셔와라. 잠깐만. 아 죄송해요. 잠시 할게요. Later. 오! 예! 다람아! 아 빠! 당신은 누구야? 나 쐈어! 빠! 자 오늘 이 햄스터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어! 나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 작년에도 했어? 내가 고정 밀고 있는 연말 행사. 오늘은 그 전 세계의 그 모든 소동물. 소동물. 인 햄스터. 햄스터 만 아니야? 햄스터 만의 날. 소동물이라며. 소동물인 햄스터. 그 소동물을 왜 붙인 거야? 똑똑해 보이고 싶어. 아 진짜 세계 햄스터의 날이네. 네, 전 세계 햄스터의 날이고 미리 반려 땡땡땡을 자랑해 주세요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반려 땡땡땡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생물이 아니어도 돼요. 상품을 정해놨거든요. 종목별로 상품이 있는데 어머니 등짝상 반려 무언가가 너무 괴랄해가지고 이걸 엄마한테 보여줬을지 등짝을 뒤지게 맞겠다 하는 거에 소고기를 드립니다. 쑥쑥 키우기 상은 뭐죠? 식물 너무 잘 키우시는 분들 그럼 쌈추 세트를 드립니다. 나는야 강영국상 얼마나 야무지게 잘 자랑하였는가. 애착상 이거는 무생물 부분입니다. 나는 반려 햄츠쿠션을 진짜 막 사람처럼 이렇게 둥가둥가 하면 잘 키웠다. 그러면은 그 병원 기프티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반려상! 이거는 진짜 반려되는 상. 취지와 어울리지 않지만 밤양갱과 그 더블 MC를 얼마나 웃겼는가. 아 이거에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커피 기프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기대되는 게 있어요. 제가 뭐죠? 팔다피를 쓱 훑어봤는데 괴랄하게 짝이 없어. 아니 그래야 재밌어. 저는 근데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진 올려서 자랑질한다? 블랙베리 생각이죠. 뿅! 일단 아프리카 방송국에는 하나가 딱 하나 올라오셔서 네. 그냥 방송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갱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 반려동물은 바로 반려곰입니다. 아 거짓말하지 마 이씨. 곰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뒷마당에 키우고 있고 애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쓰레기를 먹고 있네요. 뭔 소리죠 이게? 아 거짓말하지 마.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거죠. 근데 지나가다 곰이 나올 확률은? 아니 캐나다는 그렇다고 해. 솔직히 지금 곰 나올까봐 안 무서워. 자 이제 드디어 컨텐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애증이 가득했던 그놈을 소개합니다. 오 약간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그놈과의 시작은 2021년 10월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대학원이랑 조교로 2년 동안 학교 노예로 지낼 것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함께 그냥 재밌고 그랬습니다. 행복했던 1년이 지나고 그놈이 점차 커가던 그때 그놈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눈을 가리고 바닥에 흔적을 남기고 누군가의 손잡이 되고 욕조 배수구를 막히게 하고 네! 제 그놈은 저와 2년 반을 함께 했던 저의 머리카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거 아니신가. 지금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반려가 되기 떠들대요. 깨끗하게 길렀나 보네. 나의 반려 띵띵띵을 소개합니다. 와, 새 차 뽑았는데? 제가 올린 글은 자동차입니다. 비록 제 차는 아니고 아버지 차지만 제가 현생에 바쁘지만 올해 시간 내어 면허 따서 이 차를 제가 갖고 아버지께 신차를 와. 와, 누구는 돈 벌자마자 아버지고 나발이고 지가 벤츠 타겠다고 차보. 저 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떤 상을 드릴까요? 나는야 강영국상 해가지고 네. 상품이 간식이거든요. 기름 1리터 저 차 먹으라고 기름 1리터 상품으로 양재가 주는 그림 좀 보고 싶거든요. 아니면 엔진오일 같은 거 엔진오일 교환 너가 한번 해주면 되겠다. 한 10만원 나올 거니까. 엔진오일 내 반려 BJ 소개합니다. 알 것 같은데요. 이걸 후보를 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짝샷. 저의 반려 땡땡을 소개합니다. 저의 반려 땡땡은 바로 이미지가 소래. 일단 소. 소. 혹시 이미지 안 올리신 거 아니죠? 아유 있네. 그러니까 이쁘네. 반짝반짝. 그래도
그래서 처음 참여가 이쁘게 봐주세요. 이거는 보너스. 보너스. 아이고 귀여워. 연주자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분한테 네. 등짝샷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이 뭐였죠? 한번 본인 읽어주세요. 소고기 세트요. 아, 네. 저의 평생 발리로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고 저를 또 여러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저의 빛과 소금 술입니다. 자칭으로 그라가스가 된 본인 사진. 아 이거 올려야겠다. 등짝차 내려봐 내려봐. 하이네키. 야이씨 하나 딱 보이네요. 뭐요? 참 DIY? 네가 만든 거야? 네, 나 조금 아까운 게 있네. 술을 발려로 한 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름이 있었어야지.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었어야지. 그거 조금 아깝다. 조심스럽게 저희 발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만 소개해야 될까 고민 정말 많이 했지만 모두 똑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거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규어. 오 피규어. 순하단만 갖고 와봐라. 어디서 잠깐만 일부 다 처제예요? 어떤 세계관에 살고 있는 거야? 아 You what? 딸이요? 아 잠깐만 방을 제가 봤을 때 그 염병산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 서울에서 유명한 정신병원 해큐! 잠깐만요 반려 강아지 소개 및 뒤에 오케이 눌러보세요. 아이고 아우 귀여운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요. 까르가 일단 재미없다 싶어서 집에 굴러다니는 투명 텀블러에 넣어주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정성이긴 하다. 야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네. 어머니 등짝샷 품으로 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비제를 소개합니다. 와 1년 11개월 5년 9개월 와나나 5년 9개월? 와 1년 9개월 1년 8개월 1년 8개월 미국 실전 방송에서는 도네와 투네를 잘 안 했는데요 아프리카 넘어와서 나름 쓰려고 힘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얘는 뭐라도 드려야 돼. 뭐라도 드리기. 자 진짜 귀염둥이어라. 루트 제발. 루트 저희 발렌당일 아 나 드디어 야옵니다. 그치 오! 어 눈 색깔 탈 모임? 너무 귀여운데? 오 너무 와 아 어떻게 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귀여워. 아 내일 아니었군요.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보시죠. 아 부엉이니까 네. 임금류 러버입니다. 오 멋있는데? 멋있는데? 아 근데 진짜 부엉이 타투 몸에 했어? 안 했으면 솔직히 좀 짭이긴 해. 있다고요? 와 아 참 찐 인정. 오, 와 이 정도면 찐이네. 부엉이 많구나. 아, 이 정도면 찐이야. 연병상인데 이 정도면 뭘까?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투표해야 될 게 조금 많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수상자 발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 내역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수상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반바저 가도록 할게요.